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 빌라 세 동이 이렇게 있었어. 두 동만 그렇게 그냥 세 동짜리였는데 두 동에 이제 열 가구씩 예를 들어서 20 가구가 있는데 이게 전부 철거 소송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퇴거시키고 있더라고. 근데 그 와중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빌라가 한 50년도 넘어 갖고 이제 철거되기 직전에 빌라가 나온 거예요, 두 개호수가. 그것도 제가 안게 아니고 여러분 또 갖고 왔어. 아현동에 빌라가 나왔는데 거기 시세가 5억인데 5천만 원에 나왔대. 이 건물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안 보이세요, 이거? 철거 판결 났대잖아, 이거. 그한 호수를 아까처럼 한 호수를 판결 받은 게 아니라 전체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두개 동을 다. 그게 이제 천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물론 건물만 나왔으니까 50년 된 건물이니까 감정가 자체가 쌌죠. 그것도 제가 했어요. 낙찰을 두 개를 받고, 이거는 작업 확정 판결이 난 거다 보니까 없어져도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했어요. 그리고 하고 또 그걸 갖고 이제 진행 과정을 교육을 했죠. 전 이렇게 처음에 했죠. 이거 같이 하시려면 같이 하시는데 그냥 교육용으로 하실 거면 제가 낙찰을 받고 보여드리겠다고. 근데 내가 하겠다는 것들은 대부분 그때 당시에 많이 하셨는데 또 이런 것도 안 하시대. 왜 얘기했냐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안 하시대. 하여튼 그래서 했는데 하기 전에 계획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여기가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이것만 철거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철거됐어. 아파트 들어오고 있어. 아니, 들어왔지, 이미.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재개발 지정을 하고, 하고 재개발이 된다 그랬던 때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사람 이거 철거 못 합니다. 낙찰 받기 전이에요. 왜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때 34가구였는데 34가구가 아니라 10가구로 20가구로 할게요. 20가구면 이거 잘만 전략 짜면 분양권 20개입니다. 분양권 하나에 1억만 치더라도 서울은 1억도 훨씬 더 간다고 생각하셔서 1억만 치더라도 20억이에요. 근데 이거 싹 부셔버리면 이 사람 분양권 한개 나옵니다. 땅에서 한개 나오거든요. 그럼 20억을 19억을 그냥 손해보고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 확정되더라도 철거 판결, 아니 철거에 대한 실무를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내가 좋은 전략으로 가면 합쳐갖고 분양권을 내가 하나나 많게는 두개 정도 받아올 예상입니다. 이렇게 낙찰을 딱 받았어. 그리고 전화를 딱 했지. 딱 하니까 자기가 법률적으로 그걸 몰라서 그 건물 두동 주인한테 8년을 시달렸다는 거야. 지금에서나 이걸 판결을 받았는데 네가 낙찰을 받아? 네가 뭐 건물 흘리는 걸 보여줄게 이러고 끊었어요. 잘못 받았다. 내 예상이 틀렸구나. 두번 정도 더 줬는데 똑같은 대답이에요. 전화하지 말래요. 그럼 2천만 원 날렸네? 그런데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었어요. 1,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찾아갔어. 전화로는 이제 깊이 있는 대화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지. 선생님, 이걸 선생님이 잘 작업을 하시면 분양권이 20개 나오는 겁니다. 땅이 주인이 갑이거든요. 근데 이걸 부셔갖고 분양권 한 개로 바꾸시겠습니까? 막 그리고 한 시간 넘게 떠들어니까 가만 듣더니만 네 말이 맞대. 나 지금 이미 잔금 다 냈어요. 맞대. 그거 좋은 아이디어래. 하지만 자기는 이걸 부셔야 내가 곱게 죽겠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았어요. 와, 강적이야. 돈 준대도 싫대. 아, 그래갖고 이제 교육을 하다가 말았어. 그래갖고 있는데 이게 채무가 많은 건물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왔네.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했냐면, 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무조건 부시겠대요. 날려서 큰일 났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관리 처분할 때 돈으로 줄 텐데 더 좋은 거면 이제 분양권으로 받는 거고 철거해버리면 뭐 분양권 있는 관리 처분 있는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날렸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거 두 개가 나온 거 여러분들 이거 아시고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끝냈는데 낙찰이 됐어. 한 2천만 원에 각 나보다 비싸게 받은 거지. 그래서 아유 또 누가 받았나 바본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름이 많이 본 이름이야. 땅주인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의 내 얘기를 듣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아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랑 이걸 만나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가 맞거든. 맞으니까 이제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이것도 빨리 치고 빠졌어요. 그쪽에서 팔라 그러더라고. 난 분양권 이런 거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요. 얼마 먹고 빠졌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칙과 좀 벗어나는 좀 꼼수긴 하지만 가격이 이렇게 시세보다 많이 싸다면 이런 방법도 활용해라. 자,